제가 신고는 앞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신고는 앞부분 요거는 두 달 내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년 5월 때를 하죠. 확정신고는. 그죠? 예정신고, 확정신고. 요. 자, 이 부분은 문제 보면서, 신고는 앞부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합산과세, 합산은 자산, 주식은 안 되죠, 그죠? 2번 아닙니다. 64번. 요 부분은 요 문제가 뭐냐면 2월 과세. 2월 과세입니다. 2월 과세 뭐냐 하면은, 이거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배우자에게 정여를 했습니다. 정여받은 배우자가 이것을 제3자인 갑에게 팔았다. 양도. 이럴 수 있잖아, 그죠? 정여하고 파는 거.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기간 있죠. 정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가 기간이 몇 년? 그렇죠. 5년이잖아. 그죠? 이게 5년이 지나야 됩니다. 5년. 만약에 5년이 안 됐다. 그죠? 5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직접 양도한 걸로 보는 거. 이걸 뭐라 한다? 2월 과세. 알겠죠? 몇 년? 5년. 이겁니다. 그 이때 납세물이 누굴까요? 이 사람입니다. 알았죠? 왜? 이 사람도 등기되어 있다. 그래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이래서 이걸 2월 과세란다. 요거 내용 문제 한번 요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근데 문제 지문은 상당히 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놔요. 지문을 근데 좀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64번 한번 깨보세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정유재산에 대한 2월 과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거주자가 양도로부터 소급하여 5년 내에 배우자로부터 정여받은 이런 부동산 7원 권리를 양도한 경우다. 맞죠? 2번 정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7일 기준으로 하여 이 사람으로 이걸 세상 이거 이 기간이다. 그죠? 3번 보세요. 정여자의 치료에 양도 계산함으로 납세 의무자는 정여자이다.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수정자. 요거 잘 나와요. 아시죠? 정여받은 자에 대한 재산에 대한 납부할 금액 정여세가 있다면 필요한 게 산입하고 2월 과세대용한 양도세 미시는 대로 적은 경우에는 정하지 않아요. 뭔 소리냐 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납부한 세금이 있었다, 그죠? 있었다면은, 요 세금이 요거보다 크면은, 이거는 부당행위가 아니죠, 그죠? 이건 내 세금 많을 때, 그때는 이걸로 안 하고 이렇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세금 많이 냈는데, 뭐. 그죠? 이거 왜냐하면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그죠? 목적은 세금 많이 냈는데, 뭐. 그죠? 지금 안 한다. 부부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잖아. 부부간에는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없다. 그죠?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하는 거 아시고 그거 알면은 65번 답은 바로 5번에 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68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모양인데 체크하세요. 그러면 다른 문제도 전부 다 또 응용되어 나오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거주자 갑이 을에게
국내 소재 건물을 정리하고 그로부터 4년 후에 얼마 투수한 게 없는 병에게 양도했다. 자, 문제가 몇 년? 4년 나왔네. 4년. 이거 가시다, 그죠? 1번. 어리 갑의 배우자다 부부관계라 그랬습니다. 갑이 취득한 가액이다. 갑이 갑이니까, 그죠? 맞죠? 69번. 갑과 을은 혼인관계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했다는 걸 이혼했단 말입니다. 을이 양도 차익 계산세 취득 가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맞죠? 당연한 말이죠. 을의 갑의 배우자의 경우입니다. 배우자다, 그죠? 배우자든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한다. 맞죠? 을이 갑의 배우자다. 부부간이라 그랬습니다.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뭐 틀렸네요, 그죠? 그리고 갑을이 배우자 아닌 자와 이 거래인 경우에는 여기에 납부했던 세금, 이 세금이, 그죠? 이 세금이 말하면은 이 세금보다 이게 크면은 인정해주고 이게 적으면 이렇게 계산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아까 세율을 했죠, 그죠? 뒤로 넘길게요. 7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양도세 예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허가구에 있는 토지를 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 또는 해제일에 속한 달에 말로부터 두 달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예. 1번 보세요. 1번이 다시 한번 볼게 보세요. 우리 뭐냐 하면은 대금은 청산했는데 허가를 만약에 그 후에 받았다, 그죠? 받았다. 그 언제로부터? 이날로부터 두 달. 월말로부터 두 달. 알겠죠? 허가를 받았는데 대금 청산을 나중에 했다. 그럼 언제로부터? 허가는 먼저 받고 저 나중에 했습니다. 언제로부터? 그렇죠. 이때는 이날로부터 두 달. 알겠죠?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죠? 허가를 받은 후에 대금을 청산했다. 허가를 받은 대금 청산했다. 그렇죠. 그럼 언제 청산을 못 했냐고. 틀렸네, 그죠? 1번 틀렸습니다. 다음에는 75번 문제 한번 보세요. 틀린 거 찾아봐요. 1번. 납세제를 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구제청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그죠? 예. 아니하면은 결정한다. 이걸 뭐라 하죠? 세액결정. 인정과세라죠. 2번 그 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3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4번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맞죠. 납세지 세무서장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세액 전부 등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은 그죠? 알린 날로부터 3개월이죠. 그죠? 3개월 내에 청소한다. 다음 76번 옳은 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해야 되지만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을 할 수 있지만 물납은 할 수 없다.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두 번 이상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죠? 맞네. 2번은 정답.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7월 10월에 받았다.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9월 말까지. 납세지 세무서장은 그 세액결정 경정을 한 경우에는 30일 내에 징수하고 30일이죠. 신고한 기간 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죠? 그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음 이번에는 예, 77번 갑이 등기된 공장을 양도했다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서는 옳은 거 1번
3월 15일에 양도해도 언제까지? 3월 두 달이니까 5월 말까지, 그죠? 예정 신고했다. 10% 공제가 없어졌습니다. 예정 신고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확정이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는 다시 부과돼. 이거 다시 부과되면 중복이잖아, 그죠? 안 되고. 예정 신고를 하고 나서 납부할 세금 정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금액을 모두 빼고 세율을 정한다. 틀림을 없네, 그죠? 정답. 확정신고는 내년 5월달이죠. 6월달 아니고. 79번. 분납과 물납이라고 그랬습니다. 1번. 분납기간은 2개월 맞죠? 그 분납할 세액이 3,6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초과했다, 그죠? 50%. 분납은 확정신고시에도 물론 적용되죠? 틀렸네, 그죠? 3번은 틀렸습니다. 물납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000만원 초과할 때 분납만 인정된다. 81번 예정 신고 기한으로 오른 거 계약일 매매 잔금 지급일 대금 청산일은 8월 28일 허가일은 9월 28일입니다. 그죠? 청산은 8월 28일에 했고 허가는 9월 28일에 받았다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두 달. 그러면 언제? 11월 말까지 해야 되겠죠? 3번 정답입니다. 82번. 국외 자산이 나왔습니다. 국외 자산. 국외 자산은 1번. 납세의무자는 5년 이상 추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 과세 대상의 자산은 국외 자산에는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 권리가 제외된다. 아니죠. 국내 자산과 같다. 단 미등기, 미등기, 등기 구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양도가액은 원칙은 실거래가. 4번 원화를 환산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할 수 있고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그건 공제해준다, 그죠? 네. 다 83번 그거는 계산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거죠, 그죠? 83번 한번 보세요. 8억에 샀다가 12억에 팔았다. 차액 얼마? 4액이죠. 곱하기 시작. 12억분에 12억 마이너스 9억. 얼마? 1억 양도 차익.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1년에 몇 프로씩? 8%. 그렇죠? 그럼 이렇게 묻는 말, 그렇죠? 요거 묻네. 1억 정답. 하나 대볼게요. 4억에 샀다가 12억에 팔았다 그랬네요. 그럼 차익 얼마? 8억 생겼습니다. 곱하기 12분의 12 마이너스 9 하니까 이게 얼마? 2억이 나왔죠.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야 되는데 1년에 8%씩 그랬습니다. 보유액은 몇 년? 10년 넘으면 오면 80%. 1억 10, 28이 16, 1억 6천 나오네, 그죠? 정답 1번입니다. 계산 문제 아시겠죠, 그죠?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 문제. 예, 다음에 85번 문제는 좀 어렵네, 그죠? 87번, 88번. 예, 예, 그렇게 90번 요래 해보겠습니다. 85번도 할게요. 그 계산 문제 몇 문제 하겠습니다. 87번 한번 보세요. 88번부터 해볼까요? 이런데, 그죠? 88번은 실거래가에 의해야 한다. 그러면은, 예, 양수사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5억에서, 동그라미 이거 맞네, 그죠? 5억 마이너스. 이것도 또 실거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규시가 나와 있네. 그럼 환산해야 되죠, 그죠? 조금 어렵겠다, 그죠? 환산, 환산. 그, 디귿과 리얼을 기준해서 환산하면은, 양도시의 실거래가가 5억이면은 결시가 1억이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양도 당시에 4억이라면은 실거래 얼마? 1억 2천억이 되겠다, 그죠? 1억 2,500.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 비용 중에서 요 이제 요게 빼야 되죠, 그죠? 빼야 되는데. 요 금액이 뭐냐 하면은 지금 토지잖아, 그죠?
토지니까 이게 3%입니다. 어디에? 취득시 기준시가에 3%거든요. 그 취득이 1억이죠. 1억에 3%니까 얼마? 300만원 되겠네.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답. 알겠죠? 자, 올라가서 창판 치고 할 건데요. 기준시가 계산합니다. 그러면 4억이다. 그죠? 4억에서 1억 5천. 규칙을 할 때는 뭐라 합니다? 필요연비 예산 공제, 예. 경계란, 요거는, 그게 뭐 토지죠? 3%. 어디에? 취득시 기준 시가의 3%. 1억 5천만 원의 3% 아니다. 4억 5천만 원 나왔네요. 이게 다. 자, 이번에는 85번 문제 하나 내볼게요. 그것도 환산입니다. 환산. 10억, 5억, 3억에서 얼마? 7억이 되겠네요. 그죠? 7억. 그러면은, 자, 문제가 환산가액으로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에, 그 양도가액은 10억, 7억이니까 3억이죠? 10억에서 3억을 뺀다. 그죠? 빼는데 이거 뭐 해야 되죠? 필요비 계산금이 몇 프로? 3%. 어디에? 기준시가의 3%. 3억 5천만 원의 3%니까 얼마? 100. 이래 나와요. 1,050만원. 요 금액 나오죠? 금액. 요게 얼마? 289,500 나왔네. 그죠? 289,500이다. 그런데 여기다 곱하기. 뭘 묶어 있죠? 양도 차익을 묶는다. 그죠? 그런데 요, 지금 요 금액이 있죠? 그죠? 요거에다가 양도 차익 나왔죠? 그죠? 곱하기. 양도가액이 10억이죠? 이게 뭐죠? 고가주택이잖아. 10억분에 10억 마이너스 9억, 10분의 1 하니까 좀 할 때마다 2,895만 원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는 90번 문제. 90번. 90번은 뭐냐 하면 바로 부담부 정례입니다. 그죠? 부담부 정례 문제. 90번 보세요. 예. 갑이 을에게 부담부 정례를 했다. 갑이 을에게. 은행에 채무가 있었죠. 이 문제 볼게요. 그, 보니까 지금, 정리한다, 이 얼마? 5억이네, 그죠? 5억. 은행 빚이 얼마 있었죠? 1억 있었죠. 요걸, 어리 부담하게 했습니다. 정리가액은 5억이다, 그죠? 그 문제 요거네, 그죠? 그리고, 취득시 이걸 얼마 주고 샀는가? 살 때 얼마 줬죠? 8천만 원. 많이 올랐다, 그죠? 이 문제입니다. 8천만 원짜리 5억에 정리했습니다. 양수가 나오고, 조금 시간 걸리겠네요, 그죠? 한번 보세요. 뭐, 시간 걸릴 것도 없지만은, 이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정리가 얼마죠? 5억에 정리했잖아. 채무를 부담하기라고. 뭐, 정리가 4억이죠. 양도는 얼마? 1억이죠. 이거 지금 양 차이가 얼마고 이게 문제잖아. 아시겠죠? 그죠? 5억을 정리했는데 빚 1억을 부담해라 그랬으니까 공제는 4억이잖아. 양도는 1억까지. 알겠죠? 그죠? 자, 이때, 보세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요 문제를 풀 때 8천만 원에 샀다가 5억에 팔았다면은 양도 차익은 4억 2천이죠. 요 중에 양도로 얼마? 1억이잖아. 1억이라면은 요쪽은 얼마가 될까요? 5억 대 1억이니까 20%. 20%. 요거 20%는 얼마? 1600. 요걸 요래 팔았다. 차익 얼마? 1600만 원짜리 1억에 팔아 얼마? 8400. 답이죠. 그죠? 양도차익 계산 시에 외화 환산은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적용한다. 맞네, 그죠? 1번. 국외자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3년이 아니고 5년. 미등기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70% 제외. 정기보유 특별공제는 국외자산 보유의 3년 이상 계획에 적용한다. 아니죠. 국외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가 없다. 왜? 보유기한을 모르니까, 그죠?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인데
시가에 의한 원칙 아니죠. 실거래가 원칙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와 시가는 뭐 같은 걸 많이 봅니다. 그죠? 보는데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왜? 시가와 실거래가 이게 1억인데 실거래가는 9천에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통상 같다고 봅니다. 보는데 실무에 가면은 다르겠죠. 그죠? 거주자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국외자산의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한 경우는 없다. 1번 틀렸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기본공제 적용받는다. 미등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필요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맞죠? 그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도 과세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그죠? 국외자산 나오면은 얘는 매년 나오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죠? 납세의무자는 5년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등기 미등기 구분 없다. 이 구분 안 합니다. 알겠죠? 그 어떤 문제 생기느냐? 이 등기 미등기 구분하다 보니까 등기부를 아예 무시해버리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 생기죠? 보유기간을 모르겠다 이겁니다. 보유기간. 알겠죠? 그 보유기간을 모르니까 문제가 뭐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해주는데 보유해줄 수 없다. 그죠? 기본공제는 이거 보유기간 관계 없으니까 해줘야죠. 보유기간을 모르니까 세율도 얼마? 6에서 42. 알았죠? 네 번째. 환율. 우리 환율은 기준인 환율과 재정 환율 적용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뭐가 있었죠? 실거래가. 알겠죠? 실거래가. 실거래가로 가셔야 하고, 여섯 번째.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은 인정됩니다. 물납은 안 된다. 그죠? 여기 국외 자산. 93번.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비교했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비거주자는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는 부담하지. 비거주자는 자기 나라에서 부담하지. 우리나라에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죠? 기본공제는 국외자산에 대하여도 소득별로 각각 250만 공제나 맞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자산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자산에 적용 안 된다. 그죠? 우리 국내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일 이상 보유하면 적용되지만은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아예 제외 안 돼. 그거 틀렸네, 그죠? 국외자산의 몰락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국외자산의 경우에는 초과 누진 세율은 국내자산과 같다, 맞습니다, 그죠? 다음 이제 앞으로 보세요. 1번 양도세 1번 문제 안 했죠? 뭐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죠. 볼게요. 1번 한번 보세요. 1번하고 2번. 납세의무자 나왔습니다. 국내는 1년 거주자나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자입니다. 그죠? 1번 거주자는 토지를 양도했다면 양납세의무가 없다. 있다. 거주자가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으면 국외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다면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5년 이상 맞네요. 그죠? 2번은 정답. 비거주자는 국외의 토지를 양도했다면 자기 나라에서 세금 내는 거지. 우리나라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했다. 그건 당연히, 그죠? 국외 주소지가 아니고 국내 주소지.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했다면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가 아니고 우리 국내 사업장이에요. 국내 사업장. 2번. 자산은 양도 시점에 부과되는 유통세 맞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무상 털렸죠 그죠? 유상으로 대가성 있다. 사실상 이자. 사실상 유상 이전에 그랬잖아요. 2번 털렸죠 그죠? 양도 소득세는 과표현한
종합소득과 대소에 대한 과세 표준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에 열거된 자산만 과세한다. 맞죠? 양도소득은 초과 누진 세율과 또는 비례 세율을 적용한다. 까지. 다 했습니까? 혹시 빠진 게 있나 볼까요? 그 뒤로 하면 과세대상, OX 부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그리고 비과세 부분 했습니다. 그죠? 하고, 다음에 쭉 넘어가서, 과표 했죠. 그죠? 과세 표준 했고, 그리고 쭉 가서 62번 신고납부 했고, 64번 이월과세 했고, 그리고 또 70번 세율도 했죠. 그죠? 미등기도 했고, 신고납부까지 80번 구계자산 계산 문제까지 다 했네요. 그죠? 예. 이상 여기까지가 양도소득세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종합소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예, 그럼 이제 그거는 별개니까, 그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합소득 간단히 말씀드리고 갈까요? 뭐 어차피 뭐 양도소득 관련되니까, 그죠? 뭐냐 하면 이겁니다. 잠깐 앞으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재산세 해야 되는데, 또 뭐 연결되면 이거 하니까, 그죠? 보세요. 우리가 소득세라는 거는 소득세, 그죠? 이 소득세라는 것은 입에서 건연기, 태양, 이렇게. 모두 몇 개입니까? 예, 8개죠, 8개. 이자소득세,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그리고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로 보거나, 8가지. 아시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 여섯 가지 있잖아요. 여기 요걸 또 묶어서 종합소득이라고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 그 종합소득, 대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여덟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요거 사업소득이죠. 그렇죠? 예, 말하면 시험에 나오면 이겁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인데 임대소득이죠. 임대소득 부분인데. 요 부분은 매년 시험이 안 나옵니다. 매년 나오진 않고, 뭐,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오면 여기 이제 다섯 문제 된다. 여기 안 나올 때는 여기 여섯 문제 나오고. 알겠죠? 임대소득에서는 나오는 게 뭐냐?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예. 그 임대소득에서는 이제 여기 뭐냐 하면은, 요거,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있다. 비과세, 임대소득. 첫째, 예, 농지 있죠, 그죠? 농지는 과세 안 합니다. 알겠죠? 1주택 과세 안 합니다. 대표가 1주택이에요. 1주택 과세 안 한다. 그죠? 1주택. 아시겠죠? 농지. 그리고 또 보증금 있죠, 그죠? 이거 과세 안 합니다. 보증금. 전세 보증금 이런 거. 전세 보증금. 1주택, 뭐 전세 보증금 과세 안 한다. 아시겠죠, 그죠? 여기 대표적인 거죠, 그죠? 그 여기서 이제 1주택인데 그런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언제냐? 국외주택이나, 그죠? 국외, 외국에 있으면 과세됩니다. 고가주택 있죠? 이런 거는 과세한다. 보증금인데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언제냐? 3주택을, 예, 우리가 임대했는데, 그 보증 합계가 3억 이상이고 과세된다. 뭐 여기 대표적인 거다 보시면 돼요. 예, 뭐 두 개 정도만 알겠죠? 임대소득에서는 여기 시험이 잘 나요. 요거 요건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149쪽이죠, 그죠? 2번 한번 보세요. 종합소득 합산과세 조세에서 틀린 거. 합산, 종합소득 합산 여기까지잖아, 이거. 아닌 건 이거. 양도소득. 오버이겠네, 그죠? 3번 볼게요.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공익사업. 다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대유에 대한 소득은, 요거는 공익사업에 의한 지상권 대가는 요거는 기타소득입니다. 틀렸다, 그죠? 1번 틀렸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4번 한번 보겠습니다. 털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임대한 종료일 현재 실거래가가 10억짜리입니다. 1주택은 임대를 받은 소유 사고 과세는 아니죠. 1주택은 못 된다. 비과세를 그랬잖아요. 그죠? 과세 안 합니다. 에이, 알았죠? 1번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그 5번 한번 볼게요. 부동산 임대 관련 소유 털린 것은 1번. 국외 소재 임대 소득은 임대 주택 소득은 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다. 그죠? 국외 소재 주택은 모두 과세된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 외에 전기료나 그 다음에 수들로 그런 금액을 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맞습니다. 2주택과 2개의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을 받은 경우에 2개의 건물에 대하여만 법령을 요 2개의 건물은 과세되죠. 그죠? 당연히 2주택은 과세 안 되고 2주택은 또 과세되죠. 1주택만 과세 안 되는 거죠. 그죠? 2주택은 과세된다. 그죠? 1주택만 비과세를 그랬잖아. 그죠? 맞죠? 그죠? 4번. 주택 임대 소득이 과세되는 고가 주택은 기준 시가 이거 9억 초과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3번 3주택인데 2억 3억 넘어야 되잖아. 2억까지는 과세 안 되죠. 그러면 제외. 5번 틀린 거고. 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뭐 문제 조금 제가 선별하겠습니다. 예, 몇 문제 우리 나왔던 문제 좀 잠깐 볼게요. 보고 예. 7번 한번 7번. 7번 한번 보겠습니다. 거주자갑이 국내 소재 상시 주거용 건물상 털린 거. 1번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은 간주 임대료로 과세되지 않는다. 맞죠? 그죠? 2번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받은 금액이 3억을 초과하면 과세된다. 맞죠? 그 주택 수를 요거 하나 보세요. 3주택의 여부는 거기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60제곱미터가 아니고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그 금액도 2억 줄어들죠. 원래는 60에다가 3억이었는데 60이 아니고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서 개수가 2억 이하면은 주택 수에 포함 안 된다. 알겠죠? 국외 소재 주택이라면 무조건 과세됩니다. 예.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부부 간에 가지고 있는 주택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됐죠, 그죠? 요 정도 보세요. 그 8번은, 거기 위에 8번은 바로 답이 나와버리면 틀린 거 답은 없다니까. 답이 5번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합산한다. 알겠죠? 합산한다 하면 됩니다. 이 정도 문제, 몇 문제만 보세요. 핵심은 이거니까. 부동산 임대소득은 과세 안 한다. 1주택 과세 안 합니다. 알겠죠? 예, 과세 안 한다. 물론 여기에 이제 뭐 하나 들어간다면 농지 과세 안 합니다. 농지. 알겠죠? 뭐 이거는 뭐 아는 거니까. 1주택 과세 안 한다. 그죠? 그런데 이게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은 과세된다. 3주택으로 3억 넘으면 과세되고, 요때 요 고가주택 9억 초과입니다. 9억 초과인데, 조심 말고, 이 9억은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9억이잖아. 그죠? 이게 고가주택 9억 맞죠? 그죠? 9억 초과 요거는 실거래가가 9억인데, 요 고가주택은 기준 시가가 9억입니다. 실거래가는 약 뭐 12억이나 13억 되겠죠. 그죠? 이게 기준이 다르다. 그죠? 여기 다릅니다. 요게 임대소득. 한 번에 나온다면 요거. 알겠죠? 요 정도 이해하시고. 양도소득세는 요래 해서 우리가 소득세분을 정리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취득세죠. 그죠?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 양도세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할까요? 재산세입니다. 아시겠죠? 재산세. 예. 오늘 수고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